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선수의 롯데 자이언츠행이 임박했습니다. 갑자기 저도 잔류하는 줄 알았는데 소식이 들려와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김민성 선수만 이제 남아 있으면 우리가 뭐 등번호라든지 스프링 캠프라든지 이게 계약이 되고 난 이후에 발표를 하면 딱 스프링 캠프 가기 전까지 발표할 것들이 다 끝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김민성 선수의 이적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선택지가 이제 뭐 기아도 사실은 1루수, 뭐 유격수, 3루수, 내야수 쪽이 조금 부족했고 해서 기아가 이제 김선빈을 재계약하고 서건창까지 데려오고 해서 기아는 좀 끝났고 이적할 팀이 없을 줄 알았는데 롯데가 또 물론 1루수가 없기는 했지만 또 롯데로 이적을 한다는 게 아무래도 뭐 고승민 선수가 다시 2루를 본다는 얘기도 있고 또 오선진 선수, 최양 선수가 왔지만 김민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카드를 다시 또 데려올 수 있는 또 김민성 선수가 사실은 리더 면에서도 뭐 전준우나 정훈 이런 고참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좀더 내야수들을 좀더 키울 수 있는 특히나 롯데가 한동희 선수가 참 성장이 좀 더디잖아요. 그래서 멘토 역할을 아마 김민성 선수가 해주면서 또 3루수 워낙 경험이 많은 선수니까 그런 백업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니까 롯데가 좀 니즈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제안을 안한건 아니고 2년 5억여 원에 제안을 했고 코치 연수를 놓고 이제 조율을 하다가 아마 더 좋은 조건으로 네, 롯데 측에서 오퍼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민성 선수는 아마 이적을 할것 같고 오피셜이 나오면 또 얘기를 해보겠지만 지금은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며칠 전만 해도 김민성 선수가 2년 5억 원 전으로 LG와 협상을 하고 이후에 이제 지도자 연수를 놓고 LG 쪽과 이제 협상을 좀 하고 있다.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김민성 선수는 좀 잔류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지도자 연수를 놓고 협상 중에 롯데 오퍼가 들어와서 롯데 자이언츠행이 임박했다는 문화일보의 단독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롯데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2루 쪽에 확실한 선수가 좀 필요했죠. 어쨌든 안치홍 선수가 빠져나갔으니까. 김민성 선수는 롯데에서 원래 데뷔를 했고요. 또 유격수 자원으로 굉장히 또 미래의 유격수로 인기를 많이 얻는 유망주였는데 이제 황재균 선수와의 트레이드로 히어로즈로 건너가서 또 벌크업을 하고 3루수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롯데로 돌아오게 된다면 1루는 물론 유격수, 3루수 또 1루수까지 백업 역할. 아마 LG에서도 지난 시즌에 1루, 2루, 3루 유격수 모두 100이닝 이상 소화를 했잖아요. 이렇게 유틸리티 자원으로서 뭐 주전 선수들은 롯데가 뭐 노진혁이라든지 한동희라든지 뭐 갖추고 있지만 1루에도 뭐 나승엽 선수가 들어가고 또 정훈 선수도 있고 하겠지만 역시 김민성 선수가 안치홍 선수처럼 뭐 2루나 1루를 이렇게 맡아준다면은 좀더 롯데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전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롯데가 필요한 선수기 때문에 이 김민성 선수를 데려왔던 것 같고 거기에 또 LG에서 같이 뛰었던 뭐 유강남 선수나 김민호 코치 님이나 다 물어봤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김민성 선수를 또 FA로 데려오기로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김민성 선수의 이적 방식은 사인앤트레이드가 될것 같습니다. 김민성 선수 FA B등급이기 때문에 보상 선수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보상 선수를 받으려면 25인 외에 보상 선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2차 드래프트 그 모의 영상에서 롯데 35인을 한번 짜봤어요. 근데 굉장히 빡세더라고요. 뭐가 빡세냐면 이 팀에는 한 32명 채우면은 웬만한 선수단 다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유망주 선수들이나 또 저연령 선수들이 또 군대에 가 있거나 또 가능성이 없는 선수들은 또 대거 또 방출이 됐기 때문에 롯데가 굉장히 이런 보호명단 짜는 데는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LG도 사인앤트레이드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타뉴스 기사에 의하면 LG로 이적하는 선수는 내야수 김민수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한동희 선수한테 밀려서 그렇지 굉장히 또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98년생이고 군필 내야수입니다.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수비력은 3루수나 1루수 정도를 제외하면은 저는 키스톤에는 좀 들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2루나 유격수보다는 코너 내야수 쪽에 특히나 3루수가 저는 주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수는 퓨처스리그 통산 304경기에서 2할 9푼 3리의 타율 37홈런과 163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이 말해주듯이 퓨처스에서는 보여줄 게 없어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김민수 선수가 한동희 선수를 제치기에는 아무래도 한동희 선수는 1차 지명 선수기 때문에 김민수 선수는 백업에 좀 머물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김민수 선수는 굉장히 또 야구 인생에서 또 좋은 전환이 되는 이적이 되지 않을까. LG에서는 아무래도 또 3루수, 1루수 백업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수비를 잘하면은 염경엽 감독은 공격이 좋은 선수들을 배제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2루수에도 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수 선수는 또 오게 된다면 또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LG 트윈스는 어쨌든 김민성 선수의 공백을 기존 선수들로 좀 채워야 됩니다. 특히나 주전 2루수에 가까운 공백을. 그래서 만약에 또 김민성 선수의 이적이 확정이 된다면 LG는 구본혁, 손호영, 김주성 일단은 김민성 선수 자리에 놓고는 경쟁을 해야 되죠. 내야 유틸리티 자원이 정주현 선수도 은퇴를 했고 이제 김민성 선수의 자리도 좀 필요하니까 7월에는 이영빈 선수가 오는데 주전 2루수는 신민재예요. 근데 신민재 선수가 풀타임을 치르면서 또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뭐 타격 슬럼프에 빠진다거나 뭐 부상을 입는다거나 지난해만큼 활약이 좀 안 되면은 결국에는 주전급에 도전할 수 있는 선수 저는 구본혁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본혁 선수도 충분히 공수에서 능력이 있는 선수고 또 수비력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구본혁 선수가 오고 또 이영빈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내야수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주전 1루에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두 명의 선수로 충분할 것 같고 또 손호영 선수가 내야 백업이나 또 왼손 투수가 나왔을 때는 스타팅으로 나오면서 아예 김민성 선수의 역할 자체를 좀 커버를 한다면 공격력도 갖추고 있고 또 주력도 있기 때문에 건강만 부상만 안 당한다면 저는 손호영 선수도 충분히 뭐 1루, 2루, 3루 유격수가 다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선수단의 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고참 회식에 홍창기 선수가 막내니까 손호영 선수 한 살 어리거든요. 홍창기 선수보다 불렀다고 하죠. 그래서 손호영 선수도 뭐 20년도에 LG에 입단을 했지만 또 94년생의 선수이기 때문에 또 충분히 젊은 선수들의 또 해외에서 또 야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민성 선수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LG 트윈스에서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의 자원은 이렇게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기사가 나와서 저도 상당히 놀랐고 아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이런 걸 깨고 남을 수도 있으니까 남았으면 좋겠는데 가게 된다면 또 워낙 저는 사실 히어로즈 시절부터 좋아했던 선수거든요. 워낙 또 인성도 좋고 또 리더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LG에 와서도 빈자리 3루를 잘 채워줬고 또 문보경이라는 주전 3루수가 나와도 어냅히 띄우지 않고 계약 기간까지 열심히 헌신했던 김민성 선수의 모습을 잊지 못할 것 같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